대표님, 준비됐습니다. 김감독은 베로니카 방 옆에서 무조건 저 여자 입꼬리만 봐. 입꼬리요? 아, 못 들었어? 시사회 때 베로니카 박이 입꼬리 올리면 100만, 500만. 월드컵 때 문어신이 있다면 영화판엔 베로니카 흥행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있다면 내 이빨을 보여버렴. 오빠, 진짜 왔어. 아, 그 배급사의 제작사 극장까지 싹 다 갖고 있다는 파크그룹 상속녀? 일명 영화계 미친년. 전기에게 사과하세요. 이깟 쓰레기 영화 틀려고 하루 종일 방진복 입고 전기실에서 근무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사과하시고, 전기가 안 들어와 밤에 공부도 못하는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사과하시고, 이딴 영화 틀라고 인생을 바쳐 전기를 발명한 테슬라와 에디슨에게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Right now. 완전 남자 석션이라며요? 보는 남자마다 쭉쭉 빨아들인다고. 아까 판에 내려 나온 남자 있지. 대파우너 좀 따라. 네, 대표님. 반가워요, 베로니카 팔. 이런 게 왜 필요할까? 이 바닥 부모가 명함인데. 아버지가 누구시죠?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 계셨고 어머니가 혼자 키워주셨습니다. 그럼 그 어머닌? 생전엔 TNT 모바일에서 도안배 회장 비서로 계시다가 저 고3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께서 훌륭하신 분이구나. 네, 매우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고추 농사 지어 사남 이녀, 어머니까지 모두 대학을 보내셨으니. 고추. 왜요? 명함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걱정 말아요. 명함이 요지면 인물에서, 인물 요지면 바디에서 어떻게든 남자의 매력을 찾아내고야만은 놀라운 재주를 가졌어요. 애가? 그래도 전 명함으로 평가받고 싶은데요. 아버지 없이도 이만큼 자랐고, 어머니 돌아가시고도 악착같이 살았고, 가계부채 1400조 시대에 빚 없고 직장 확실하고, 이만하면 괜찮은 명함 아닌가요? 시네파크 독점 상영권 제안서입니다. 어떡하나. 내가 원래 6시 이후엔 사람을 안 만나요. 남자만 만나지. 그럼 낮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사람으로. 그러지 말고 지금 술 한잔 하면 어때요? 남자로? 못 삽니다. 왜? 이 식사 법인카드로 먹는 거거든요. 회사 돈으로 술 먹으면 안 되죠. 밥은 몰라도. 그럼 내가 살게, 애기야. 전 물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물만 먹자. 물 먹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독특한 분이라고는 들었지만 기준마저 없는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 많이 쓰고 배우 잘 쓴 영화라도 그 안에서 단점을 볼 줄 알고, 무명 감독의 저예산 영화라도 그 안에서 장점을 찾아낼 줄 아는 베로니카 흥행신, 괜히 나온 별명은 아닐 테니까. 나 또 이빨 보일 뻔했네. 네? 내가 원래 종인 잘 안 믿어요. 돈만 믿지.
읽어보고 쓰레기면 버리고 돈 되겠다 싶으면 연락할게요. 그럼. 루비 루비. 엄마야. 왜요? 잘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어머니? I'm fine, thank you. 잠시만요. 잠은 네가 못 잔 것 같은데 지금 네 그 명치 끝에 걸린 그게 있다 아이가 다크서클이가.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바쁜 일 없으시면 저 손 좀 묶어주시겠어요? 이유는 새끼들이 자꾸 그 남자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묶어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무식이 여자를 좀 주무를 줄 아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눈도 좀 봐주시겠어요?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싶은 이 두 눈을 어머니께서 가져가 주시면 안 될까요? 어야 어야 어머니. 안 돼. 오호. 기다려. 설마 010 육사들하나? 아, 그 남자 번호 지웠는데 내 피상한 머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네. 맞지? 1번 전화기 VIP용. 10번 전화기인데요. 수신 거부 및 스팸 전용. 누군데? 심혜영 대표님이요. 베로니카 파크 스피킹. 며칠 뒤에 임시주총 연락이 갈 거야, 박 대표. 그러니까 이번엔 꼭 좀 참석해달라고. 안 가요. 내가 TNT 모바일 같은 소소한 주총 다 따라다니면 언제 남자 만나고 언제 술 마셔요? 기대주 본부장이랑도 다 관련이 있는 사항이야. 요새 둘이 분위기 좋다며. 그 남자가 그래요? 요즘 우리 분위기 좋다고? 그치? 그러니까 기본 얼굴도 볼 겸 나들이 삼아 한번 나오라고. 위임장 써주면 더 좋고. 대표님! 그 번호예요! 6421! 아싸! 끊어요! 베로니카 파크 스피킹. 이 낯선 번호는 누구시죠? 접니다, 기대주. 꼬리야, 원망이죠. 아니, 낮에 오디션 하나를 보는데 어디서 승질목이 들어온 애가 나와가지고 립스틱도 못 바르고 왔지 뭐예요. 입술에도 못 바른 립스틱이 이빨에 묻으셨네요. 각별히 허기가 밀려오래요. 심혜영은 와라, 기대주는 오지 마라. 그 회사 참 재밌게 돌아가네. 누가 누구랑 한편일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한텐 마누라 같은 친구거든요. 자기 마누라 부탁을 나한테 와서 하는 건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만나면 들어주고 아니면 안 들어주고 또 못돼 생각하십니까? 있을 때만 날 찾아오는 건 더 못된 거 아닌가? 부탁할 일 핑계로 찾아왔다는 생각은 안 드시고요? 와, 내가 왜 자기만 만나면 이렇게 생각이 짧아지는지 모르겠어요. 6시 알람도 울렸으니 우리 이제 연애 소설 좀 펴볼까요?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설마 이 레스토랑도 당신 겁니까? 참 서운한 소리 하십니다. 이 빌딩이 제 거랍니다. 그럼 다른 데서 먹죠. 건물주 와서 밥 먹으면 직원들 피곤해 합니다.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내가 피곤해 합니다. 근처에 괜찮은 초밥집 있어요.
제 개인 카드로 사드릴 수 있을 만큼 아주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는. 맛 없단 소리를 되게 긍정적으로 하시네요. 전 좋은 사람이랑 먹으면 뭐든 맛있어서. 지금 내가 좋은 사람이란 얘기를 돌려 말한 거죠? 가정법이요. If 만일 내가 좋은 사람과 먹는다면? 기대해요. 그 가정법을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가! 연애하기 딱 좋은 곳이죠? 사인하기 참 좋은 곳이네요. 여기에 사인하면 난 당신한테 뭘 받을 수 있으려나? 저한테 뭘 안 받아도 이미 차고 넘치게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차고 넘치게 갖고 있어도 당신한테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서 하는 말인데. 그럼 밥이라도 괜찮으시다면? 10만 주에 밥 한 끼라. 뭐 나쁘지 않은데요? 아시다시피 내가 워낙 가성비 떨어지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위임에 들리는 사람 의중이 도미닉 K만 반대는 맞는 건가? 절 못 믿겠다는 겁니까? 날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남자 때문에 계산기 잘못 두드린 적이 12번 정도는 있어서.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여자 때문에 이성 흐리는 일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저런. 내 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렇게. 밥은 언제 먹죠? 선불은 영 불안한데. 내일 시간 비워주십시오. 추천 끝나고 바로 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한 대로 해요. 위임장, 철회한다고요. 아니 24시간도 안 돼서 갑자기 마음 바뀌신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 고백을 했던가요? 생각보다 제가 야심찬 년이라는? 먼저 들어가 계세요. 여기선 안 뵙길 바랬는데. 그런 달콤한 말 하지 말아요. 나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선 뵙고 싶단 소리로 들리니까. 저 보러 오신 거면 지금이라도 장소 옮기셔도 좋고요. 응응. 당신 말고 당신 마누라 얼굴 좀 보러 왔어요. 아시겠지만 연애 소설 좀 폈다고 가게 부셔볼 만큼 순진한 여자는 아니라서. 이대주 씨. 에휴, 이 허름한 분들은 누구시죠? 부탁드렸잖아요. 회사로 찾아오시면 안 된다고. 우리라고 무작정 왔겠습니까? 자료를 하나 봤는데 기대주 씨한테 도주의 위험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설마 사채 썼어요? 죄송한데 먼저 좀 들어가 계시겠습니까? 곤란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서민을 위한 친절 대출. 베로니카 론. 아, 피곤하네. 여기서 얘기하실까? 아님 서로 가실까? 잠시 후 TNT 모바일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끝나고 서로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맞춰야 돼서. 밖에서 기다리죠. 기대주 씨? 우리 오늘 밥은 어디서 먹죠? 내가 10만 표 밥값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근데. 그 고백을 했던가요? 생각보다 제가 나쁜 놈이라는. 죄송합니다. 오늘 식사는 힘들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가요? 생각보다 제가 나쁜 놈이라는. 그 고백을 못했네요, 기대주 씨. 내가 바로 나쁜 놈 잡는 미친년이라는. 얘기하는 끈끈한 사이라면서 난동을. 사무실이 좋습니다. 알아보니까 아주, 아니 당신이란 여자 꽤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예, 여기 천만 감독도 이빨 떨려서 들어올 때 살짝 숙이고 들어오는데야. 어디 감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들어와? 내가 화낼 것 같아? 그깟 거 하나 더 사면 그만이야. 그래요? 괜찮죠? 두 개는 못 살라고? 개미소! 지금 당장 똑같은 걸로 주문해. Right now! 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내보낼까요? 더 봐라. 뭐라도 걸리면 애한테 승질이라도 좀 내게. 네, 대표님. 뭐 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입은 너 하트 카란 아니안. But you want secret pasta recipe? Huh? Isn't it all you do? Awesome. 뭐, 뉴욕에 있었니? 동부 쪽 발음이네? 인강 들었는데요? 나름 학교에서 1, 2등 했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는 떨어졌지만. 아, 그럼 제주 있는 물에서 놀지? 왜 제주 없는 데 와서 난동을 부려? 대한민국에서 신분세탁할 기회 스타 말고 또 있습니까? 공부로 성공해봐야 당신 같은 재벌들 뒤시덕거리밖에 더해요? 지금 내가 네 뒤치다꺼리 한다는 생각은 안 드니? 무조건 스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언니 무시했던 사람들, 괴롭혔던 인간들 다 언니 앞에 싹 무릎 꿇게 해줄 겁니다. 복수? 복수라니까 구미가 확 당기긴 하는데 그 전에 일단 여기 앉아서 그 복수심을 여기에 표출해보는 건 어떨까? 네 언니들을 괴롭혔던 새끼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와 울분을 가득 담아서. 아, awesome. 내가 이래서 법을 사랑해요.
나쁜 놈이든 미친 놈이든 바로 달려오게 만드니까. 좋아합니까 저? 뭐 나처럼 돈, 부모, 명예, 외모 다 가진 여자가 사랑까지 하는 건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냥 뭐 눈에 띄는 남자 만나 놀고 헤어지고 하면서 사랑 같은 건 그걸 필요로 하는 서민들을 위해 양보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데 대답이 됐나요?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 때문에 대표이사 자리를 건 것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일종으로 봐야 되나요? 그건 자신감의 일종으로 봐야죠. 심혜영 대표 주식 없이도 연임이 가능할 것 같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 부탁, 배려라 치고 10만주의 밥 한 끼 재미라 쳐도 대표이사 자리까지 거는 건 아무래도 게임비가 좀 비싼 것 같아서 감정 아니고선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판도는 오를수록 재밌는 법이니까? 다 드셨음, 일어날까요?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저 때문에 대표님 자리 잃게 될까 며칠 마음 무거웠는데 뭐 다행히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쯤에서 인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인사라뇨. 이제부터 놀아야죠. 전 여자랑은 안 놉니다. 건전지세요? 뭐가 그렇게 건전하세요? 이 자전거 고등학교 때부터 타던 겁니다. 이 백팩 대학교 때부터 매던 거고요. 전 물건은 10년 이상 쓸 것만 사고 여잔 죽어서도 볼 사람만 만납니다. 그 얘긴 날 여자로 보기는 했단 거예요? 네. 멋있는 여자구나 생각했습니다. 누군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 사람 이용하려 드는데 대표님은 자기 자리까지 걸고 절 도와주려고 했으니까 내가 회사를 만난다면 당신 같은 대표가 되고 싶고 내가 여자를 만난다면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그렇다면 더더욱 즐겨야죠. 대표님을 알고 싶단 거지 대표님과 놀고 싶단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아, 보통 남자들은 내가 돈 좀 쓰면 놀아주면 무척 즐거워하던데.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다음 달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드린 제안서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하이는 해도 빠이는 안 합니다. 곧 죽어도 가겠다면 알아서 가세요.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늘 밤새 사무실에 있을 예정이랍니다! 설마 아직도 가방을 안 열어본 것이냐. 그 남잔 마음도 가방도 잘 안 여는 스타일인가 본데 이제 그만 가시죠. 이러다 아침 오게 생겼는데. 똥손이니? 내용 증명은 좀 쓰길래 손재주는 있는 줄 알았는데. 줘봐. 아니 근데 맨날 남자 뒤치다 꺼내나 시키고 연기 공부는 언제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우리 언니 언제 돈 벌어다 줘요? 이 연기란 게 말이다 인생을 알아야 나오는 거잖니? 근데 네가 내 밑에 딱 3개월만 있으면 이 인생이란 걸 단기 속성으로 배울... 아 삐져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 한 거니?
아우, 못하면 나대지 말든가. 사람 번거롭게. 왜 내가 인생을 배우고 있는 느낌이지? 그 남자 오면 내려보내. 난 밑에서 영원한 한 판 때리고 올게. 새벽에 운동 가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제 가방에 이런 게 들어있더군요. 아, 그게 거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네? 일부러겠죠? 실수로죠? 놀만한 남자 저 말고도 충분히 많지 않으십니까? 제가 밤을 좀 샜더니 요 눈꺼풀이 중력에 순응하려고 하는데 여기 사실관계는 좀 이따 따지고 이것부터 먼저 빌렸으면 안 될까요? 왜요? 무거울까 봐 그래요? 설렐까 봐 그러죠. 멋있는 여자한테 설레기까지 하면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됐습니까? 건전지 씨? 배고픈 자에겐 빵을 내주고 졸린 자에겐 어깨를 내주라는 저희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어서요. 할아버지 완전 좋아. 보니까 그 얘기를 빼먹었더라고요. 당신이 어쩌다 나쁜 놈이 된 건지. 회사로 갔더니 여기 계신다길래 이번엔 이런 게 제 가방에 들어있더라고요. 어머, 그게 거기 있었구나. 전혀 몰랐네. 저 친구도 대표님 눈에 띈 남자 중에 하나인가요? 눈에 띈 배우 중에 하나죠. 배우랑 얘기할 땐 주로 침대서? 어썸. 지금 그거 질투? 질문하는 겁니다. 출연료만 불러줘도 저리 기뻐하는데 이 남잔 뭘 해드려야 기뻐하시려나. 아, 우리 욕실 세트도 잘 나왔고 사무실도 잘 빠졌는데 혹시 취향이 어느 쪽? 제가 총 맞을 일을 했던 거예요? 손들어! 나쁜 놈이라고 먼저 자수한 건 본인입니다. 만나지도 않을 남자 나쁜 놈인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나쁜 놈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뭐 나쁜 걸로 치면 나도 이 정도는 되는데. 혹시 알아요? 나랑 수준 알맞게 나쁘면 내가 또 기대주실 진지하게 생각해볼지? 마누라를 두고 다른 사람한테 흔들린 불륜죄. 나 회사 관둔다. 눈앞에 위험을 알고도 묵인한 방관죄. 어떻게 대답이 됐습니까? 뭐 그 정도면 당신도 수갑 차야겠네. 안 봐줘? 안 봐줘? 이것도 일부러입니까? 실수라니까요? 소품팀 오기만 해봐. 잘라버릴 거야. 누가 수갑을 이때껏 정교하게 만들래? 아, 돌겠네. 배도 고프고. 대표님, 이거라도 좀 드시고 계세요. 소품팀 남양주에서 오고 있다고 하는데 차가 조금 막혀서. 네, 실장님. 어디 찾으세요?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배고프다면서요. 나 시네파크 대표 베로니카 파크예요. 영화판을 쥐락펴락하는 내가 지금 유치장에서 이딴 거 먹게 생겼어요? 그럼 전 좀 먹겠습니다. 자요. 나 저거 오이 소박이도 배우세요? 아,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럴 때 보면 좀 애기 같아서. 애기? 웨이비 할 때 그 애기? 네. 국립국어원에서 애기란 말의 정의를 바꿨나 봐요? 악마, 마귀, 또라이, 미친년. 이런 게 사람들이 날 부르는 단어인데? 원래 애기들은 악마죠. 근데 울어도 나빠서 우는 게 아니라 아파서 우는 거고, 웃어도 가식이 아니라 좋아서 웃는 거니까 전 애기들이 마냥 사랑스럽던데. 급하시면 같이 가드릴까요? 뭐요? 제가 문 앞에 서 있고 대표님이 볼일 보는 동안 손만 좀 뻗어주시면 아주 불가능하진 않는. 이봐요! 나 시네파크 대표 베로니카 파! 저기 그라도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뭐 아시겠지만 제 사정이 귀를 막... 죄송합니다.
귀를 막으려면 손을 뻗을 수가 없고 손을 뻗으면 귀를 막을 수가 없어서요. 수치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군요. 됐습니다. 이 베로니카 파크 쌀 때 싸더라도 끝까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소리도 안 들리게 온 힘을 다해서 불러볼 테니까 대표님은 안에서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십시오. 전 밖에서 애국심에 집중할 테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가 볼 땐 내 얼굴 어때 보여? 매사 정직이 최선이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정직하도록. 눈에는 욕망이 이글이글, 뺨에는 욕심이 드글드글, 입은 싸가지가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한 대 확 쳐주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대표님께 잘 보여야 되니 좀 순화해서 말씀드린 면은 있어요. 인정. 근데 그런 날 보고 애기 애기 같다고 하는 남자를 믿어도 될까? 차라리 돌을 믿으세요. 아, 그딴 거 물어보라고 오라 그런 거예요 지금? 애기 전화 1번 전화기? 10번 전화기인데요? 박현철 이사 모친상? 잠깐. 박 이사면 그쪽 회사 사람들 죄다 온단 거고 그럼 우리 애기도 온단 거네? 백화점부터 가야겠다. 백화점은 또 왜요? 세상에서 제일 섹시 상복 사러. 안아줘. 나 여기 앉아있는 거 못 봤어요? 난 아까부터 다리에 쥐가 나도록 앉아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심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둔하십니까? 열면식도 없는 박 의사님 어머니 장례식에 제가 미쳤다고 새벽 3시까지 앉아있었겠습니까? 그럼 내 얼굴 보려고 지금까지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등지고 앉으셔서 얼굴은 이제야 봅니다. 진짜 이상한 남자네. 그렇게까지 내 얼굴이 보고 싶었음? 한번 같이 놀만도 한 거 아닌가? 여전히 절 진지하게 만날 생각은 없으신가 보군요. 그럼 기대주 씨? 기대주 씨? 기대주 씨 화났어요? 내가 너 놀고 싶어서 노는 줄 알아?
내 옆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 내 돈 이용해 사업하려는 사람들, 내 이름 팔아 인맥 쌓으려는 사람들. 솔직히 당신도 그래서 나한테 온 거잖아. 돈 쓰면 좋아하고 자리 만들어주면 웃어주다가 빼먹을 거 다 빼먹으면 그땐 연락도. 내가 12번쯤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 아, 난 사랑 안 글렀구나. 그냥 눈에 띄는 남자 만나 놀며 살아야겠구나. 상처받는 것보다 상처받을 일 안 만드는 게 덜 아프니까. 절 못 믿으시겠다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사랑은 하고 사세요. 꼭 내가 아니어도 되니까. 제가 돈 없이 살아봤는데 그것도 어떻게 사라지고, 부모 없이 살아봤는데 그것도 힘들지만 사라졌습니다. 근데 사랑 없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안 하고 삽니까? 기대주 씨,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노는 것도 아닌 진지한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의 무게로 딱 한 달만 만나보는 건? 나한테도 기대주 씨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어떻게 딜이 안 될까요? 권준지 씨한텐 시도 안 먹힐 얘기겠죠. 하겠단 거예요? 사실 크게는 자신 없습니다. 처음 마음 주면 주고 접으면 접었지 중간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노력해보겠습니다. 그게 대표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